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작은 낚시들 1화에서 세 자매의 엄마 안희연은 첫째와 둘째가 막내의 수학여행을 위해 모은 돈 250만원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가족 사진과 아기 사진을 챙겨갑니다. 이때 두 가지의 의문점이 들었죠. 첫 번째, 막내의 친엄마가 맞을까? 두 번째는 저 아기가 대체 누구일까? 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추측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안희연은 막내가 열무김치를 안 좋아하는 걸 몰랐죠. 거기까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예고에 입학한 것도 사회적 배려에 따른 특례 입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막내 오인혜는 그림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죠. 정당하게 입학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희연을 위한 변명을 조금 하자면요.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안희연은 세 자매를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일만 했던 인생이었어요. 당장 눈앞의 생계가 문제라 다른 쪽에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첫째와 둘째가 없는 살림에도 눈물겹게 모은 돈 250만원을 그것도 막내 수학여행비를 들고 튀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안희연은 새벽에 몰래 도망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혜야, 너한테는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뭔가 막내를 첫째 둘째와 구별짓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내 오인혜는 두 언니들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두 언니들은 돈을 원하긴 하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실제 1화 대사에서도 말했고요. 반면에 오인혜는 돈에 대한 큰 야망이 있습니다. 소원으로 코 수술을 해서 귀족적이고 입체적인 코를 갖고 싶다고 했죠. 재능 면에서도 언니들은 돈을 세거나 불리는 쪽에 천부적인 감각을 지녔는데 오인혜의 소질은 예술 쪽이에요. 이런 의심은 둘째 오인경이 고모 할머니와 했던 대사를 듣고 증폭되었습니다. 오인경은 돈을 빌리기 위해 오랜만에 고모 할머니 오예석과 만납니다. 시크한 오예석은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죠. 첫째는 손톱이 여전히 뾰족하고 라고 했습니다. 오인주가 어릴 때 오예석을 할퀸 적이 있나 봅니다. 오예석은 뒤끝이 꽤 있는 스타일이었네요. 그리고 오예석은 막내는 많이 컸냐고 물어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막내는 보여주지 않아서 만날 도리가 없었다. 가족 간의 왕래가 없었다는 불평일 수도 있지만 안희연은 저 날카로운 촉을 가진 오예석에게 막내를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안희연이 챙겨간 아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이 아기가 진화형이란 말이 현재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다수설입니다. 원작 소설 작은 아씨들은 네 자매의 이야기죠. 드라마 작은 아씨들은 세 자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면 원작처럼 네 자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저 아기가 진화형이면 스토리텔링 상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1화 2화에서는 사실상 진화형이 주인공이었죠. 죽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시 나올 확률도 아주 높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 아기가 남자아이라면 2화까지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최도일이 유력하고요. 송중기는 카메오 출연이라 가능성이 더 없죠. 그런데 사진 속 아기가 막내 오인이라면 어떨까요? 두 가지 가설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만약 오예석이 막내를 보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 막내가 아빠와 정말 닮지 않았던가 아니면 특정인 누구를 아주 많이 닮았던가겠죠. 막내는 이 집에서 벗어나서 원상아 집에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냥 부잣집에서 놀고 싶은 것이 아닌 본래의 혈육을 찾아가는 느낌일지도 모르죠. 고모 할머니 오예석은 대한민국 탑클래스 설정이죠. 오예석은 원령 감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희연이 원령가의 누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의심인데 안희연이 어떻게 원령 쪽이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냐죠. 원령 그룹 회장은 베트남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장군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소설 작은 아씨들을 보면 네 자매의 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합니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 세 자매의 아버지 오수복도 인쇄소를 하기 전에 직업군인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연히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안희연은 원령가 사람 중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었고 그때 생긴 아이가 오인혜이다 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오인혜라는 의심 두 번째, 안희연은 필리핀에 간 것이 아니라 오인혜의 친부를 찾아 떠난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그동안 세 자매를 먹여 살리느냐 조금의 여유도 없이 살았는데 첫째와 둘째가 수학여행비 마련한 것을 보고 이제는 막내를 케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편지에도 인예를 잘 부탁한다고 적어놨어요. 아니어는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이라 필리핀에 놀러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아니어는 현재 한국에 있고 막내의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라든지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 아기 사진을 챙겨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